이제 뭘 해야 할까? 무슨 계획 있어? 여행자님, 페이모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아야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답니다. 야시로 봉행이나 카미사토 가문의 부탁이 아닌 제 개인적인 부탁이거든요. 개인적인 부탁? 사적인 일이야? 네, 제 어머니에 관한 일이에요. 좀 갑작스러우시겠지만 이 일은 당신에게만 부탁할 수 있어요. 며칠 전 오래된 물건들 속에서 어머니가 남기신 노트를 한 권 찾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적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발견했죠. 게다가 아주 많이 적혀 있어서 자꾸 신경이 쓰여요. 어머니의 친구 아닐까?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지났지만 부모님 지인들은 저와 오빠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의 이름은 츠바키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 같아요. 개성 넘치고 재밌는 분 같더라고요. 여자 이름 같은데? 네,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뭘 도와주면 돼? 그 사람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아니요, 노트에 그분의 주소가 적혀 있어서 바로 찾아가면 돼요. 제가 여행자님께 의뢰를 드린 건 인사 선물 때문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한 건 다 비밀로 해주세요. 이런 일은 원래 오빠와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 오빠가 너무 바쁜데다가 다른 현지인분들을 이 일에 연루시키고 싶지도 않아서요. 맞아요. 당신은 예의 바르고 배려심 넘치는 데다 아주 믿음직스러워서 당신과 함께라면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응응! 선물 준비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보수는? 맛있는 거 사주면 돼. 좋아요. 이 기회에 두 분과 함께 여기저기 둘러보려고 했는데 괜찮다면 저랑 같이 가요. 완전 콜이지, 그치?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먼저 오그라의 가게로 가죠. 좋아. 이건... 우와! 축제 광고인가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나즈마에서 이런 시끌벅적한 장소는 안 가본 것 같네. 아니에요. 제 말은 이나즈마에서 축제는 아주 흔해서 야시로 봉행은 이미 이런 풍습에 익숙해졌다는 말이었어요. 이나즈마 주민들은 절기마다 축제에 참여하는데 그때마다 치안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축제는 신나긴 하지만 저희한텐 근심거리이기도 하답니다. 아, 일 생각하다가 다른 쪽으로 새버렸네요. 죄송해요. 제가 가려던 곳은 바로 옆에 이 가게예요. 이 간판을 보러 온 게 아니었구나. 그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자. 최신 유행 스타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 카미사토 아가씨와 이 방에서 온 손님들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원단 사러 오셨나요? 아니면 옷을 제작하러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의상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우와,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를 꺼냈어.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가요, 이건? 아주 멋진 디자인인데요? 카미사토 씨는 이런 기모노를 주문하고 싶으신 거죠? 네, 부탁드릴게요. 아가씨가 저희 가게에서 옷을 주문하신다니 정말 영광이지만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런 기모노를 만들려면 예상꽃으로 만든 비단이 필요하답니다. 이나즈마는 대부분의 비단을 리월에서 수입해오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나즈마는 지금 쇠국 상태잖아요. 솔직히 우리 업계에 타격이 엄청난 상황이에요. 고급 원단을 들여오기가 힘들어서 옷의 주문 제작도 한동안 미뤄두고 있고요.
하지만 손님이 원단을 직접 준비해 오신다면 옷은 얼마든지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천을 사오는 거야? 오그라의 가게에서도 구하지 못한 고급 원단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망국상회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은 대륙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라 저희보다 더 많은 루트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비싸긴 하겠지만 이런 시기에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나즈마에선 옷 맞추는 것도 이렇게 복잡해져 버리다니. 그나저나 만국상에는 쿠리수가 있는 곳이었지? 이도에 안 간 지도 엄청 오래됐네. 만국상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해요. 원단을 사서 다시 올게요. 그 전에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야카, 소곤소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문제 없어요. 그럼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사실 저희도 비단으로 기모노를 만드는 건 오랜만이에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기대되는걸요. 감사해요. 그럼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행자님, 페이모님, 그럼 망국상해로 가볼까요? 저기 봐! 쿠리수 회장이야! 아마 저분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어쩌지? 쿠리스 씨, 괜찮으세요? 오! 당신은 카미사토 가문의 아야카 아가씨! 안녕하세요. 여행자도 있었구나. 오랜만이야. 최근엔 이도를 떠났나 보군. 지난번 일은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 상회가 다시 잘 굴러가게 됐거든. 근데 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었어? 무슨 일 생긴 거야? 그게... 말하기도 민망하군. 사실 망국상회의 물건을 낭인에게 뺏겨버렸어. 정확히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었죠? 고급 비단이요. 몇 년 전에 리월에서 고급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온 적이 있었는데 계속 창고에 쌓아뒀죠. 최근 이나즈마성 옷가게들에 있던 비단이 거의 다 떨어졌다고 들어서 그 비단을 좋은 가격에 팔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아, 그 낭인들은 우리 물건을 훔치고선 곧장 숲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신고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외국 장사꾼은 별로 좋은 취급을 못 받잖아요. 간조봉행 사람들은 저희 말을 들어주긴커녕 저희가 망하길 바란다고요. 비록 제가 개인적으로 간조봉행의 시행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는 이나즈마예요, 크리스 씨. 말씀을 조심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불평을 해버렸군요.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저희 상회의 힘만으로는 물건을 되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아, 아마 전 파산될 운명인 거겠죠. 정식 절차를 밟을 순 없지만 분심을 찾는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이고, 당연하죠. 예? 왜? 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제 모든 말과 행동이 야시로 봉행과 카미사토 가문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겠죠. 조금 걱정이라 절 위해서 꼭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망국 상해와 크리스 씨의 입장에선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소에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절 도와주시면 아가씨가 곤란해지지 않으실까요? 간조봉행의 어르신들이 아가씨께 불만이라도 가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좋으신데 저희 같은 사람 때문에 손해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누가 뭐라든 전 카미사토가의 장녀예요.
간주 봉행일지라도 그들이 제 행동을 추궁할 자격은 없죠. 우와! 완전 포스 넘치는데! 역시 귀족 아가씨야! 크리스 씨, 물건을 빼앗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강도의 특징을 알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은 2시간 전쯤이었고, 장소는... 여러분, 저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가서 조사하시죠. 좋아! 출발! 여기가 바로 저희가 물건을 뺏긴 곳입니다. 아, 바닥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발자국이군. 틀림없습니다. 아주 깊게 팬 발자국이 숲속으로 이어져 있어요. 물건이 무거워서 이렇게 깊은 발자국이 남았나 봐요. 따라가보자! 거기 서, 이 도둑놈아! 하? 겨우 이 정도 인원으로 물건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꿈도 크군. 이 자식, 이런 뻔뻔한 말을 잘도... 못할 이유라도 있나? 이봐, 넌 다른 나라 상인이세? 만국 상회는 뻔뻔하게 이나즈마의 빌 붙어서 살아가는 좀벌레 아닌가? 니놈들을 도와주거나 지켜줄 사람도 없으면서... 자기 분수도 모르다니. 이나즈마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장사꾼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진짜. 이봐 외국인, 나랑 거래할 생각 있나? 거래? 돈으로 이 원단을 사가는 거지. 어때? 피투성이가 돼서 여길 떠난 것보단 낫잖아. 너무하잖아. 난... 아휴, 그냥 재수 없는 셈치고. 잠깐만요. 크리스 씨, 거래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랑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비밀을 지켜주시면 저도 크리스 씨에게 한 말을 꼭 지킬게요. 아, 예. 그럼 우선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 계세요. 제가...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군요. 해결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과찬입니다. 아야카 아가씨! 여행자! 다들 괜찮으세요? 저희 모두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그 낭인들은 급하게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못 챙겨갔을 거예요. 크리스 씨의 물건은 아마 다 여기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확인해보세요. 여섯, 여덟, 열... 아, 맞아요. 다 여기 있네요. 잘됐다. 그럼 우리 빨리 비단 사자. 비단을 사신다고요? 혹시 이 물건들이 필요했던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오해하지 마! 그것 때문에 도운 건 아니니까. 네가 잃어버린 게 당근이나 양배추였어도 널 도왔을 거야. 우린 운이 정말 좋았네. 한 발만 늦었으면 비단을 못 구했을 거야. 아휴,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비단이 필요하신 거죠?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죠? 제가 어떻게 은인한테 돈을 받겠습니까? 제가 아가씨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니에요. 정해진 값은 확실히 지불해야죠. 상인은 상인만의 고충이 있을 거고 페이모님의 말처럼 크리스 씨를 도운 건 절대 제 이익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정상 가격으로 제게 팔아주세요. 곤란하실 거 없어요. 오늘 이 숲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전 물건을 다시 상회로 돌려보내야 돼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만국 상회에서 저 크리스를 찾아주세요. 네, 비단 감사해요, 크리스 씨. 조심히 가. 가는 길에 또 뺏기지 말고. 여행자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 낭인들 꼭 널 모르는 것 같던데? 카미사토가의 장녀를 만날 신분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한텐 잘된 셈이에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싫거든요. 아야카처럼 대단한 사람이 직접 나서서 크리스를 도와주다니! 너 좋은 사람이구나? 아,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제 입장상 크리스 씨를 돕는 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신분이나 계급과는 무관하게 어려움에 처한 평범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아마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사회는 옳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아, 죄송해요.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그럼 어서 어렵게 얻은 이 비단을 오그라의 가게로 갖고 갈까요? 좋아! 사장님, 우리 왔어! 돌아오셨군요. 만국상회엔 재고가 좀 있던가요? 네, 구했어요. 여기. 다행이에요. 비단 말고 나머지 재료는 아마 가게에 다 있을 거고. 가서 재료를 확인해 볼게요. 금방이면 되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꼭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부족한 재료가 없으면 좋겠네요. 사실 여행자님에게도 새 옷을 선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나즈마 의상에 익숙하지 않을까봐. 네, 정말요? 그렇군요. 역시 우수한 여행자는 모두 자신만의 규칙과 패션 철학을 가지고 있군요.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으니까. 으이. 그치만 페이모는 이나즈마 특유의 의상을 입어보고 싶어! 뭐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 두 분의 대화는 정말 귀엽네요. 아니, 그러니까 페이모님이 원하시면 제가 옷 맞춰줄 사람을 찾아드리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여행자님 말씀대로 할게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나요? 맞아! 나라마다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 우아하고 고귀하고 캐주얼하고 모두 다르지만 각자의 특색과 아주 잘 맞아. 옷을 입는 건 아주 심오한 학문이라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어서 그걸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건 아주 멋진 일 같아요. 그래서 전 옷차림에 신경 쓰는 걸 싫어하지 않는 편이에요. 알지, 알지. 그렇다니까. 페이모님은 귀여우니까 뭘 입으셔도 귀여울 거예요. 우와! 나 칭찬받은 거야? 오래 기다리셨죠? 확인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부족한 게 있나요? 다행히 모든 재료가 다 있답니다. 사이즈는 도면에 그려진 대로 할까요? 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드릴게요. 가격은 다 합쳐서 이 정도예요. 여기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다행히 요즘 급한 주문은 없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옷은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 이따가 찾으러 오시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좀 쉬다가 오셔요. 히히, 좋은 생각이야.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좀 둘러보자. 물론 그거라면 이미 생각해뒀어요. 이제 두 분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 될 것 같네요. 우와, 밥이다! 키미남이 요정이라고 하는 노점을 골라놨어요. 너무 고급스러워서 불편한 식당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식당이 오늘 일정에 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바로 갈까요? 응, 배고파 죽겠어. 저 집이야? 진짜 길거리 노점이네. 엄청 친근해. 어서 오세요. 키미나미 씨, 안녕하세요. 아야카 아가씨로군요. 예약한 시간 딱 맞춰서 오셨네요. 네. 메뉴는 예약한 대로 주시고 전에 말했던 그 일도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아가씨가 말씀하신 거라면 준비해뒀으니까요. 여행자와 조그만 손님도 이쪽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음식 내올게요. 여행자님, 페이모님, 일단 앉으세요. 전 잠시만 자리를 비울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소한 일을 좀 처리해야 돼서 금방 올게요. 가버렸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 두 분은 아야카 아가씨의 친구시죠? 저희 집은 주로 서민 요리 위주라서 고급스럽진 않지만 맛은 자신 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꽤 오래된 가게라 카미사토 가문 분들과 친분이 있죠. 카미사토 가문의 두 남매도 저희 집 음식을 좋아해요. 예전엔 사람을 시켜서 자주 주문해 가셨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가게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친구분까지 데리고요. 아야카 아가씨가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소리는 처음이에요. 허허, 우리가 처음이라니. 체면 좀 서는데. 맞아요. 이런 말은 좀 실례지만 제가 알기로 아야카 아가씨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럴 리가. 아야카는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바르잖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간관계는 복잡하더라고요. 이웃들은 다 아야카 아가씨가 미모도 출중하고 귀족 출신인데다 언행도 우아해서 닿을 수 없는 존재 같다고들 해요.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다가가기 힘들거든요. 평범한 집안 아이들은 아가씨에게 말도 잘 못 걸죠. 그렇게 괜찮은 아가씨가 친구 사귀기 힘들다니. 아휴, 그랬구나. 대화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아가씨와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아가씨가 두 분을 데리고 와서 무척 기쁘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아가씨랑 대화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우리 이웃들의 바람이니 부탁드려요. 어? 아야카 목소리잖아! 죄송해요, 여행자님. 저와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일이 좀 생겼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불러내서. 사실 방금 요리를 하다가 실패했어요. 아, 방금 전 그게 소치 폭발하는 소리였구나. 제가 요리한 곳은 식당 바로 옆이에요. 가게 주인분의 사택이죠. 이 마당도 그분들의 사유지인데
전 주인분께 요리에 필요한 도구와 식자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특별한 요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게, 밥 먹고 싶으면 가게에 주문하면 되잖아. 전 츠바키 씨께 드릴 선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노트에 츠바키 씨는 외국 요리를 좋아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츠바키 씨를 만나러 갈 때 외국 요리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생각했죠. 하, 외국 요리다. 이나즈마 요리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럼 선택지가 엄청 많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처럼 세계 각지를 여행하시는 분은 아는 게 많겠죠? 각지의 음식에 대해서도요. 그럼 이 일을 마무리해 줄 수 있나요? 절 도와주는 셈 치고요. 부탁드려요. 제대로 보답할게요. 외국 요리 중에 포장해서 선물할 만한 게 있을까요? 히히, 그거라면 페이모님이 알지. 딱 맞는 음식이 있어. 피자! 피자? 토핑과 소스를 도우에 올려서 굽는 음식인데 되게 맛있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피자는 다 구워졌나요? 피자는 다 구워졌나요? 다 됐어? 냄새 좋다. 여행자님, 요리 솜씨가 일품이네요. 저도 여러 나라의 요리를 맛있게 해내는 고수가 되고 싶어요. 레시피만 있으면 요리니도 문제없어. 나중에 레시피 더 가져다 줄게. 좋아요. 두 분에게 꼭 한 수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잘 돼가나요? 이게 바로 아가씨가 만들려던 요리인가요? 네, 여행자님이 만들어주신 외국 요리예요. 포장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와, 냄새 죽이네요. 무척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가게에도 이런 요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후후, 만드는 법 알려줄까? 네, 정말요? 음식은 원래 다 같이 즐기는 거잖아. 몬드 사람들도 우리가 이나즈마의 몬드 음식을 알리는 걸 싫어하지 않을 거야. 정말 가르쳐줄 거예요? 예전부터 외국 요리를 배우고 싶었는데. 레시피를 작성해주시면 꼭 만들어서 팔 거예요. 광고도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둘 거고요. 쇄국 이후로 다들 새로운 음식을 맛본 지 오래됐거든요. 여행자, 정말 고마워요. 전 먼저 아야카 아가씨의 음식을 포장할게요. 요리 다 됐으니 여러분은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비싸게 팔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사심없이 내놓으려 하다니. 멋져요.
진심이에요. 전 당신을 존경하거든요. 당신처럼 성품이 좋은 분을 사귀게 돼서 영광인걸요. 아, 맞다. 레시피를 써야죠. 우리가 좋아하는 레시피로 적어주자. 피자를 만들어볼까? 우선 토핑 조합을 골라야 해. 좋아, 바로 그거지. 이제 두 번째 토핑 조합을 고르자. 그래, 제대로네. 아, 요리법도 적어야지. 피자판에 올려놓고 적당한 온도에서 굽기. 완성! 후후, 이 야심작은 우리의 명성과 함께 이나즈마에 널리 퍼질 거야! 네, 맛있으니까 분명 그럴 거예요. 히히, 그럼 빨리 이 레시피를 키미노미 씨한테 주자! 아, 레시피가 완성됐나요? 완성됐어요. 고마워요. 아, 진짜 기대된다. 어서 만들어보고 싶어요. 여행자님, 페이모님, 식사를 방해해서 미안해요. 헤헤, 일하고 나서 먹는 밥은 꿀맛이라고. 식기 전에 먹자고요. 어때요? 이나즈마 요리가 입에 맞나요? 응,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엄청 맛있어. 그럼 다행이고요. 참, 방금 제가 요리하러 갔을 때 주인분과 이야기 나눴나요? 저에 대해 무슨 말 안 하셨죠? 아, 별건 아니었고 아야카가 우리 데려와서 기쁘다고 했어. 기쁘다고요? 역시 마른네요. 혹시... 아니에요. 저도 제가 친구가 얼마 없단 걸 알아요. 그럴만 하잖아. 다른 사람이 아야카한테 말 붙일 기회가 없으니까.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페이모님. 하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전... 친구가 얼마 없거든요. 평소에 저와 가깝게 지내는 건 가족과 하인들 뿐이죠. 그래서 제가 두 분과 밥을 먹으러 온 걸 본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맞아! 우리가 네 친구라고! 고마워요. 저 정말 기뻐요. 아, 죄송해요. 이상한 모습을 보였군요. 에이, 감정은 억누르지 말고 바로바로 표현해야지! 네, 그래서... 저도 두 분의 소중한 친구가 돼서 진심으로 기뻐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우리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한텐 우리도 잘해줘야지. 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아주 중요하다고. 너도 엄마의 노트를 보고 그 츠바키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잖아. 네, 우정은 정말 소중해요. 두 분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길게요. 그나저나 그 츠바키라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 짐작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츠바키 씨는 여우 신시일지도 몰라요. 여우 신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친구분이 있다는 걸 못 들어봤으니 이렇게 비밀스럽다는 건 평소에 잘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거겠죠. 이나즈마엔 예전부터 여우 신시에 대한 소문이 많았어요. 야에공사님 만나보셨죠? 그분도 여우 신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나즈마엔 알려지지 않은 여우 신시가 더 있을지 몰라요. 그 츠바키 씨가 그중 하나일 수도 있죠. 우와! 이나즈마에도 선인이 있어? 이나즈마에도라니요?
이나즈마에 오기 전에 미월에 갔었는데 거기엔 선인이 많아. 하늘 위나 땅 밑, 그리고 물속을 헤엄치는 선인도 있었어. 엄청 다양해. 전에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직접 들으니 놀랍네요. 역시 리얼이군요. 유구한 역사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전설. 멋져요. 기회가 되면 리월에 같이 가자. 맛있는 것도 엄청 많다고. 정말요? 좋아요. 그나저나 여행자님, 페이모님, 배불리 드셨나요? 배 터질 것 같아. 그럼 이제 옷을 찾으러 갔다가 이나즈마의 신비로운 귀인을 직접 만나러 가요. 아야코 아가씨, 옷은 다 됐습니다. 선물 상자에 포장해뒀어요. 아, 맞다. 특별히 부탁하신 것도 준비해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귀여운 옷이더군요. 저희도 만들면서 즐거웠답니다. 다음에도 또 들러주세요. 여행자님,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와, 엄청 고급진데? 머리 장신구야? 백로를 본따 만든 비녀예요. 장신구뿐만 아니라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도와주신 게 고마워서 이건 답례예요. 네. 그러고 보니 아야카의 칭호가 백로 공주잖아. 아야카처럼 우아한 선물이네. 과찬이세요. 그래도 이걸 볼 때마다 절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럴게. 좋아, 옷도 찾았으니 이제 가보자. 츠바키가 사는 곳으로 출발. 여기가 그 귀인의 거처인가? 왜 이렇게 으스스하지?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은데. 저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상하네요. 노트에 분명 여기라고 나와 있는데. 설마. 마음이 좀 흔들리네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들어가 보는 게 좋겠어요. 맞아! 뭔가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 참! 노트엔 어떻게 적혀 있었어? 그게... 학은 머리를 장식할 꽃 한 송이를 물어오고 흰 토끼는 달빛 네 조각을 치맛자락으로 꿰맸다. 난 단정히 차려입고 동쪽을 향해 치바키 이름을 일곱 번 외쳤다. 그러자 어느새 그녀의 집으로 가는 오솔길에 서 있었다. 동화 같은 이야기야. 설마 이렇게 하면 치바키가 아야카네 엄마를 마중 나온 건가? 아무래도 무슨 암호 같네요. 좀 더 가보고 판단해야겠어요. 응! 비어있어요. 다른 것도 살펴보죠. 어때? 열렸어? 선인이 남긴 보물이 있어? 이건... 책인가?
노트 같아 보여요. 설마 츠바키 씨의 노트?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여기서 이 노트를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어두운 곳에서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고. 밖으로 나가자. 여기가 괜찮겠어요. 어서 노트를 펼쳐봐. 우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두근두근. 뭐야, 갑자기 목소리는 왜 낮춰? 긴장되잖아. 아야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구나. 뭔가 사연 있는 노트 같아. 근데 아야카의 표정을 보니까 보물 지도 같진 않았어. 대체 뭐가 있을까? 여행자님, 페이모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 정도면 엄청 빨리 본 거지. 네, 다 봤어요. 이 노트의 진실을 두 분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다르다고? 여우신 씨가 남긴 노트가 아닌 거야? 네, 아니에요. 츠바키 씨의 정체는 제 어머니예요. 뭐?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노트 첫머리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츠바키는 평소에 나와 같으면서도 다르다. 츠바키일 때 난 카미사토 카요가 아닌 평범하게 그지없는 여자이다. 이곳에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내 소소한 일상을 남기고자 한다. 노트에는 대부분 어머니의 소소한 고민들이 적혀 있어요. 츠바키와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어머니의 생각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설계도와 외국 요리는... 네, 제 어머니가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실지 몰라도 전 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면 사실 저에게도 이런 면이 있거든요. 노트를 보면서 마치 제 생각을 들킨 것 같아서 당황스럽기까지 했죠. 아야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시집와서 줄곧 카미사토 가문의 일을 도맡으셨어요. 야시로 봉행은 신분이 높아서 관리할 게 무척 많거든요. 또 행동 하나하나가 가문을 대변하고 사람들이 언제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오빠는 카미사토 가문의 모든 걸 이어받았죠. 그동안의 어려움은 외부인이 상상하기조차 힘들 거예요. 매번 골치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어머니도 이렇게 하셨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아마 어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못 뵈서 그런 거겠죠. 예전 그분의 위엄 있고 고아했던 모습만 기억나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노트를 읽으면서 어머니도 저와 같단 걸 느꼈어요.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 저희도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란 걸요. 예쁜 옷을 좋아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고 보지 못한 풍경을 보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이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카미사토 아야카가 아닌 그냥 평범한 소녀로 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요. 어머니는 항상 이나즈마 현지의 민간 축제에 가보고 싶어 하셨다고 노트에 적혀 있었어요. 맑은 날 밤 집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 가끔 축제의 불빛이 보인다고 하셨죠. 저도 본 적 있거든요.
인파 속에서 밝은 초록 불빛이 밤하늘을 환히 밝히는 모습을요. 가끔은 그곳의 치안이 걱정될 정도라니까요. 다만 저희 신분으로 섣불리 축제에 참가했다간 실례가 될지도 모르죠.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 땐 야시로 봉행과 사람들 사이가 그리 가깝지 않았거든요. 말리는 사람이 없어도 야시로 봉행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모두 저희가 뭘 하러 온 건지 의아해할 거예요. 어머니는 모두가 어색해하지 않고 축제의 즐거움과 자유를 즐기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여유도 없으셔서 결국 한 번도 못 가보신 거죠. 그랬구나. 그럼 설계도에 그린 건 어머니가 축제 때 입고 가고 싶었던 옷인가? 네, 축제에서 가끔 파는 이국적인 음식도 드셔보고 싶었을 거예요. 외람되지만 어머니한테 이런 소녀스러운 면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외람은 무슨, 오히려 귀엽고 책임감 강한 엄마구나 싶은걸? 어쩌다 보니 제가 어머니 꿈을 이뤄드리곤 있지만 축제만큼은 저도 가드릴 수가 없네요. 어머니가 이루시는 걸 볼 기회도 없을 거고요. 네, 그렇죠.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저와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 아주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어머니가 겪은 일을 저도 똑같이 겪어야 하니까요. 어머니는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을 치바키에게 맡기셨죠. 전 결심했어요. 아, 설마 너도? 아니요, 전 이런 방법을 쓰진 않을 거예요. 대신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 여행자님, 진정하자. 혹시 이곳 축제에 관심 있으신가요? 포스터 봤을 때부터 쭉 가보고 싶었어. 아야카도 관심 있지? 아, 비웃지 마세요. 저도 일전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거든요. 여행자님이라면 제가 맘대로 굴어도 절 탓하지 않으실 거고요. 저 여행자님과 함께 축제에 가보고 싶어요. 가자. 축제엔 분명 먹을 게 많겠지? 재밌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지금 가면 늦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었지? 뭘 꿈을 가려. 빨리 가자고. 히히, 도착. 근데 생각보다 한산한데? 어떻게 된 거지? 오늘이 축제 마지막 날이라 다들 돌아갔나 봐요. 마지막 날은 손님이 적어서 노점상도 일찍 접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어찌되든 꼭 들어가고 말겠어요. 맞아, 바로 그런 기세야. 우리가 같이 있어줄게. 축제는 안 끝났지만 사람이 적어서 저희도 서둘러 즐겨야겠어요. 우와, 저거 봐! 매대 위에 가면이 되게 많아! 축제에 참여하려면 가면을 써야 한다던데, 아직도 이런 규칙이 있는 거야?
예전엔 그런 풍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행하는 축제 의상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필수적인 건 아니랍니다. 어? 카미사토 가문의 아가씨 아니십니까? 아, 전... 안녕하세요. 아, 다들 아야카를 알아보네. 역시 이나즈마의 유명 인사야. 하하하하, 그럼요. 야시로 봉행의 카미사토 가문은 이 이나즈마에서 무척이나 명망 높은 가문이라고요. 특히 카미사토 남매가 막 가업을 물려받았을 무렵 자주 모습을 드러내곤 했어요. 카미사토 아가씨를 본 적도 없는 젊은이들도 많지만 나 같은 아저씨들은 꽤 여러 번 봐왔죠. 부끄럽네요. 저희 남매는 그저 본분에 충실했을 뿐인걸요. 가만 보니 카미사토 가문 사람이 축제 온 건 처음 보네요. 공무 수행 중이신가요? 아니요. 제 옆에 있는 이 여행자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오, 여행자! 그러고 보니 낯선 얼굴이네요. 이나즈마엔 처음이죠?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 참! 이보시게들! 카미사토 아가씨가 축제에 오셨어! 일찍 들어갈 생각이랑 말라고, 어? 아, 안 해요. 제발 이렇게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저희 그냥... 고마워. 말 안 해줬다면 다들 철수하고 들어갔을 거야. 그야, 거의 퇴근 시간이니까. 우리도 카미사토 아가씨가 축제에 오신 건 처음 봤으니 당연히 조금 더 열어둬야죠. 맞다. 이 가면은 여러분께 그냥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렇게나 신세를 졌는데 더는... 괜찮으니 가져가세요. 평소엔 저희 백성들이 야시로 봉행의 보살핌을 받으니 이 정도 감사 표시는 해야죠. 거절하시면 제 체면에 안 섭니다. 하지만... 알겠어요. 아, 별 말씀을. 이제 즐기시죠. 아저씨, 아저씨, 내 건 없어? 오, 작은 친구, 그게... 아, 그렇게 작은 가면은 없어요. 미안해요. 에이, 설마 나 혼자 쓸쓸히 가면도 안 쓰고 축제를 즐기라는 건 아니지? 페이몬님, 사실 가면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만 소외된 느낌이잖아. 아니면 나뭇잎은 어때요? 얼굴 가리기엔 충분할 것 같은데. 뭐? 됐어! 어,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걱정 마요. 돌아가면 아저씨가 미니 가면을 만들어 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별거 아닙니다. 아가씨, 불도 켜져 있겠다. 얼른 간밤의 축제를 즐겨보세요. 네, 그럼 여행자님 가볼까요? 아, 저기 잠시만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는 제가 긴장해서 말이 헛나왔어요. 전 여행자님을 그냥 구경시켜드리려고 온 것만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여행자님과 함께 오고 싶어서... 네. 여행자님, 보세요. 저기 제비뽑기 매대가 있어요. 어? 카미사토 아가씨, 친구분과 놀러 나오신 건가요? 귀한 분을 뵙다니 영광입니다. 뽑기 한 판 해보실래요? 좋죠. 한번 뽑는데 얼만가요?
아가씨는 잘 모르실 텐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야시로 봉행에 신세를 졌었거든요. 아가씨 아버님이 계셨을 때 친히 손 써주셨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괜찮다면 저희 매대에서 놀다 가세요. 거기 두 분도 부담 없이 즐기시고요. 여행자님, 페이모님, 어떠세요? 아야카 인맥 좋은걸? 기왕 이렇게 된 거 사양할 수 없지. 여행자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사양하지 않을게요.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자, 뽑아보세요. 원하는 걸 뽑으시면 됩니다. 열어서 운세를 확인해보세요. 얍. 너희 뭐 뽑았어? 난 중길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저도 중길이네요. 여행자님은요? 와, 운이 정말 좋으세요. 축하드려요. 대길천은 하늘의 신께서 함께 하시니 순조롭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분명 앞으로도 행운이 따르실 거예요. 느낌이 좋은걸. 축하해요. 손님분들 모두 운세가 좋으시네요. 이 정도 운세면 뭐든 뜻대로 되실 겁니다. 굿굿.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한 게 내 소원이야. 이쪽은 먹거리 노점이에요. 이나즈마 미식이 가득하죠. 드시고 싶은 거 제가 사드릴게요. 와, 여기 음식 다 너무 맛있어 보여. 우왕, 이거 다 먹어봐도 돼? 물론이죠. 그래도 너무 많이 사면 낭비니까 일단 하나씩 먹어보자. 아야카, 나 저 경단 먹을래. 네네. 와, 저것도 맛있어 보인다. 저기 저 새해마리도 먹어보고 싶어. 그럼 저도 이 벚꽃 모찌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벚꽃 모찌 정말 맛있네요. 그렇죠. 저희 노점의 베스트 메뉴랍니다. 와, 사장님, 나도 하나 더. 외람되지만 어떻게 만드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배워보시게요?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새로운 레시피다! 레시피를 이렇게 막 공유해주셔도 되나요? 영업 비밀이든 뭐든 피해가 되진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키미나미 요정 주인에게 외국 레시피를 선물하신 분들 맞죠? 저희는 사실 오랜 친구 사이예요. 평소에도 함께 요리 대결을 펼치곤 하죠. 이 레시피는 친구 대신 제가 드리는 감사 인사라 생각하시고 넣어두세요. 감사해요. 돌아가면 이 맛있는 디저트는 어떻게 만드는지 열심히 익혀둬야겠어요. 손님도 하나 싸드릴까요?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레시피를 다 숙지하고 나면 여행자님과 페이모님을 초대해도 될까요? 워후! 좋아! 약속한 거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떨어지지만 그래도 재밌네. 축제 완전 좋아. 네, 저도 재밌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축제에 와서 정말 기뻐요. 여기는 소원패를 파는 곳이에요. 이나즈마 사람들은 소원패라 불리는 오각형 목각패에 소원을 적어 행운을 빌죠. 리올의 소등이랑 비슷하네. 둘 다 소원을 비는 도구잖아. 손님들, 소원패 좀 드릴까요? 축제 막바지를 빌어 여러분의 귀한 소원을 빌어보세요. 해볼래? 재밌을 것 같다. 와, 근데 끄적거리는 거라면 페이모는 안 할래. 방금 너무 많이 먹었는지 어지러워서 머리 쓰기 싫어. 사장님, 여기 소원패 두 개 주세요. 네, 여기 소원패 두 개 있습니다. 여행자님은 소원 정하셨나요? 저도 생각해뒀어요. 소원패 위에 글이나 그림으로 마음껏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소원패 거리에 거시면 됩니다. 아, 보이게 걸어둬야 하구나. 좋아, 솜씨 좀 보여주자고. 전 다 됐네요. 여행자님, 소원패 좀 봐도 될까요? 이건 여행자님과 오빠분이신가요? 정말 예뻐요. 꼭 찾을 테니까 자신감을 가져. 네, 페이모님 말이 맞아요. 여행자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저도 항상 기도할게요. 아야카가 그린 건 천수각이야? 네, 전 이나즈마의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원이 부디 이루어지길. 네, 힘이 나네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벌써 가야 해? 네, 축제가 끝나가네요. 즐거울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법이죠. 흐르는 물과 떨어지는 벚꽃처럼요. 이만 돌아갈까요? 여행자님, 사실 이렇게 축제에 와본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절 봐오셨으니 이미 절 파악하셨겠죠? 제 성격으론 오늘 여행자님이 안 계셨다면 즐겁게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해요. 오늘은 제게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요. 축제는 정말 좋네요. 엄격한 규칙도 없고 다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자유롭고 행복하게.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와보고 싶어요. 여행자님도요? 다행이에요. 사실 여행자님과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는 둘 다 오빠가 있잖아요. 오빠를 찾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 저도 100번 이해가 된답니다. 네, 알아요. 가족과 혈연의 유대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근원이기도 하고요. 분명 오빠분을 찾으실 테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친구로서 항상 지켜보고 응원할게요. 네, 그렇다면 저도 안심이에요.
참 여행자님, 저 하고 싶은 게 더 있어요. 시간을 좀 더 내어주시겠어요? 제대로 지켜봐 주세요. 어때요? 제 춤 괜찮나요? 와, 춤선이 너무 고와. 아름다우면서 우아해.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이건 예술이야. 다행이에요. 이런 춤은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했거든요. 그냥 불현듯 영감이 떠올라서 멋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모든 마음 가는 대로 한 날이네요. 저도 그래요. 여행자님과 함께인 시간은 빠른 것 같으면서도 또 느리게 가네요.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헤어질까요? 이제부턴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잘 자요, 여행자님.